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이뮤노믹이 개발하고 있는 ITI 1000에 대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요게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라고 하면은 1, 2, 3, 4, 5, 6월 달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140명을 대상으로 FDA 임상이었습니다. 자, 일상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벤치마크로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일상은 11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자, 이때 11명 중에서 4명이 5년 이상 생존했습니다. 확률을 구해보면요. 그 4명을 11명으로 나누면은 나오죠. 즉, 임상 환자들의 36%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건데요. 자, 요게 왜 대단하냐면은 여기 교모세포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5% 미만입니다. 지금 5% 미만인데 36%가 생존했다라는 거죠. 무려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생존율에서. 그 다음에 그 6명이 3년 이상이니까 2명은 3년에서 5년 동안 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3년 이상 생존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OS가 41개월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컷오프 기간까지 잰 건데 자, 여기 그 절반이 6명이잖아요. 11명의 절반이 6명인데 3년 이상이면은 1년은 12달이니까 36개월입니다. 그래서 6명이 최소 36개월 이상 생존을 하였고요. 자, 그래서 3년에서 4년 사이, 4년이 48개월이니까 3년인 36개월, 4년인 48개월의 사이에 있는 그 개월수죠. 그러니까 딱 절반이 3년에서 4년 사이까지 생존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이게 대단한 게 기존의 표준 치료법이 테모달이랑 방사선 요법을 같이 병용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 OS가 15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생존을 하는데 요거에 비하면은 3, 4년은 굉장히 2배 이상의 OS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요게 임상 1상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2상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1상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2상 결과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데 지금 ITI 1000의 임상 1상에서는 36%에 달하는 환자들이 생존했습니다. 7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치료법이 OS가 15개월에 불과한데 ITI 1000 같은 경우에는 41개월 이것도 2배 이상 오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1상은 11명이지만 2상에는 환자 수가 이제 10배 이상 대폭 증가시켜서 14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 우리가 더욱더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있는데 자,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최근에 국내외에서 상당한 효능을 임상결과 발표하고 있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ITI 1000도 수지상 세포, 이거 세포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기대주로 판단이 되며 이상결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존 표준치료법인 이 테모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모달은 아파테니비랑 비슷하게 경구투여 항암제고요. 이제 내종양 치료에 사용됩니다. 자, 어떤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DNA를 알키라하는 그런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아닌의 여기 해당 위치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DNA를 통해서 복제를 하잖아요. 근데 DNA 손상이 일어나면은 제대로 복제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종양 사멸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뇌종양에서 효과를 보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뭐 세포들은 DNA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모달로 인한 치료 효과가 낮지만은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세포가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뇌종양에서는 DNA 손상을 회복시키는 게 더디거나 없기 때문에 이 테모달이 뇌종양에서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DNA를 망가뜨리는 작용기전이 테모달의 치료기전인데 DNA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세포들에게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DNA 손상을 회복시키는 게 적거나 거의 없는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테모달이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자, 그 역사는 미국에서 1999년부터 이제 사용이 되었고 그 외 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게 표준 치료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테모달이랑 방사선 요법. 그러니까 DNA를 망가뜨리는 방법의 OS보다 지금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OS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뇌종양 항암제 테모달은 테모졸로마이드라고도 하는데 요게 알킬화제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DNA를 알킬화하는 약물인데요. 그 알킬화한다는 게 무엇이냐? 분자에 알킬기를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알킬기라는 게 또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알킬기는 여기 보이듯이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알킬기에 요게 그룹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러한 알킬기를 붙이는 것을 하는 게 알킬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있는데 DNA에 뭐가 이상하게 붙으면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알킬화제는 DNA에 뭘 붙여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지면은 DNA 이중 나선은 뭐 분리될 수도 없고 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망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분열이 안 되죠. 그래서 세포 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킬화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백금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름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기억할 겁니다.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바로 알킬화제입니다. DNA를 망가뜨리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자, 밑에도 이제 보면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선양낭포와 임상 이상 결과를 상반기에 발표한다. 지금 상반기에 발표되는 게 ITI 1000 임상 이상도 있고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72명의 FDA 임상이고 표준 치료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희귀암으로 분류가 되고 우수한 결과 도출 시 빠른 상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리보세라닙과 칼레리주밥. 우리가 저번에 뉴스 기사로 봤는데 지금 환자 모집이 95% 돌파했다고 합니다. 510명 중에 95%니까 지금 이제 남은 환자가 대략 25명 정도 채우면 끝납니다. 자, 얼마 안 남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OS를 보면은 가장 최소가 19개월입니다. 거의 20개월인데 지금 이거 20개월만 봐도 앞에 표준치료법인 테모달 방사선 병용의 15개월보다 4개월 높죠. 그리고 뭐 오래 사는 분은 64개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제 컷오프 지점이니까 이 이후에도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OS 보면은 이제 여기서 끊겼죠. 이게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본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0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컷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PFS도 여기서 딱 끊겼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스토리컬 컨트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한 30 몇 개월 여기에서 이제 끝이 됐죠. 여기 PFS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TI 1000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상 결과가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상 결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IV 관련 뉴스들이 새끼를 달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 HLB 신약 개발 10여 년 올해 성과 내겠다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HLB 내부자가 얘기를 한 거죠. 장인근 바이오 전략 기획 상무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임상 연구나 협상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돼서 아쉬움이 크지만은 후보 물질과 치료 적응증 확장으로 미래 가치를 읽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협상이 뭔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협상이 지연됐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자, 뒤에 내용은 제가 읽어보고서 뭐 새로운 게 있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IV가 그동안 잠잠했는데 오늘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10개 이상 나오면서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